기가스틸이라는 용어는 포스코 제품 중에서 임장 강도가 높은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임장 강도가 기가파스칼 이상인 제품을 기가스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힘을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예, 기가파스칼이란 1평방밀리미터 면적당 100kg의 하중을 견디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10원짜리 동전 크기 철로 10톤의 무게를 견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아나운서 노경연입니다. 이번 테크토크에서는 최근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포스코 판타스틸 광고의 심화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판타스틸 광고는 기존 포스코 광고와는 다르게 게임회사와의 콜라보를 통해 참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3,300만 회를 넘어섰고요. 대한민국 광고대상 금상,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그랑프리를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판타스틸 광고 중간에 보시면 포스코의 대표적인 철강 제품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철강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제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종민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종민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도 이 판타스틸 광고 보셨겠죠? 예, 저는 영화관에서 처음 광고를 접했는데요. 기존의 포스코 CF와는 아주 색다르게 제작되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안 하는 편인데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설명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설명해드리자면 세상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포스코의 철강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적을 물리치고 판타스틸 왕국을 지키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또 어떤 제품들이었길래 판타스틸 왕국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가스틸입니다. 기가와 스틸 모두 상당히 익숙한 단어들이긴 한데요. 합쳐놓으니까 또 어떤 의미인지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기가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건가요? 예, 기가스틸이라는 용어는 포스코 제품 중에서 임장 강도가 높은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임장 강도가 기가파스칼 이상인 제품을 기가스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스코가 만든 제품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철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견고하고 이 강한 철강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강한 힘을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예, 기가파스칼이란 1평방밀리미터 면적당 100kg의 하중을 견디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10원짜리 동전 크기 철로 10톤의 무게를 견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알루미늄 임장 강도 대비 3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강한 기가스틸인데요. 어디에 주로 사용되나요? 예,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자동차 강판입니다. 최근 전기차 확산 등과 맞물려서 자동차 소재의 경량화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가스틸은 기존 철강 제품 및 타 소재 대비 높은 경량 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임장 강도 특성으로 차량의 구조재, 보강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의 배터리팩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임장 강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판의 임장 강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장 강도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구조용 소재로 본다면 임장 강도가 높은 소재를 채용한다면 승객의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의미이고 임장 강도가 높은 소재를 채용한다면 차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동차 연비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가스틸에 대해서 짧게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포스코에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이 기가스틸 제품을 발전시켜 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방향으로 기가스틸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도 측면에서는 현재 1.5 기가파스칼 이상 제품들도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높은 강도와 함께 성형 및 용접성 등 소재 가공 측면에서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강도가 높으면 가공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도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제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무거운 철갑옷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든다는 이 멀티 머티리얼입니다. 경량화된 철강 제품인 것 같은데요. 여러 원료를 섞어서 만드는 합금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건가요? 합금은 여러 소재를 녹여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면 멀티 머티리얼은 다양한 소재의 가장 좋은 특성치를 조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대안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개 이상의 소재를 결합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경량화, 제조 원가,
안전, 디자인의 특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에서 개발한 멀티 머티리얼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포스코용 멀티 머티리얼 배터리 팩입니다. 경량 효과는 유사하지만 가격이 비싼 알루미늄 배터리 팩 대비 제조 원가는 20% 이상 낮추면서 기존 철강 배터리 팩 대비 중량은 10% 이상, 성능은 20% 이상 내외로 개선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 머티리얼 차량용 클로저입니다. 자동차의 후드, 도어, 트렁크, 테일게이트 등은 클로저 부품이라고 하는데 최근 고급차 중심으로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클로저 외판에 알루미늄을, 내판에는 극박 스틸을 적용하여 알루미늄이 가질 수 없는 스틸의 우수한 성형성과 원가 경쟁력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샌드위치 강판입니다. 현재 포스코는 경량 샌드위치 강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위아래에는 스틸을, 중앙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해 스틸과 두께가 비슷하면서도 경량 효과를 극대화하며 소음과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제품입니다. 네, 멀티 머티리얼이 적용된다면 자동차 무게는 줄어드는데 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확실히 동일한 배터리로도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제품은 용의 화염도 막아낸다는 포스맥입니다. 포스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철의 단점 중 하나는 녹이 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식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연을 철판에 도금한 아연 도금 강판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스맥은 기존 아연 도금 강판 대비 내 부식성을 대폭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네, 이 포스맥은 어디에 주로 활용되나요? 예, 포스맥은 비료 및 각종 오염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농기계 및 축산시설, 해안가 건축물,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까지 다양한 환경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구조물 같은 경우 기존에 철판을 가공하여 구조물을 만들고 나중에 도금하는 공정이 이루어졌지만 포스맥은 별도 도금 공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부식에 강하다라는 게 녹이 잘 쓸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수명이 오래 가니까 교체 주기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부담도 적어질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포스맥이 국내 철강 제품 최초로 미국의 UL 인바이러먼트로부터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포스맥은 아연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합금 녹음해 생성한 시먼 클레이트라는 산화층이 반영구적으로 표면 부식을 막아주고 절단된 부분까지 커버해 절단면의 내식성도 높여줘 기존 용 아연 도금 강판과 비교할 때 5배 이상의 부식에 강해 녹슬 걱정 없는 철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녹슬 걱정 없는 철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분야까지 적용이 좀 확대될 수 있을까요? 건설, 자동차, 에너지 산업까지 그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기후변화가 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쓰일 수 있는 이 포스맥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판타슬 왕국을 지켜준 마지막 제품인 고망간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저온의 환경을 이겨내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고망간, 이 망간이라는 광물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망간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이 고망간강에는 망간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요? 망간은 주로 건전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건전지를 살펴보면 망간 전지라고 되어 있는 건전지들이 있을 거예요. 철강 제품에 망간을 첨가하게 되면 강철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이미 1810년대부터 알려진 바 있습니다. 고망간강은 망간 함량이 10에서 27% 되는 강종으로 기존 소재 대비 성능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포스코의 월드 퍼스트 제품입니다. 망간과 탄소 등 성분에 따라 고강도, 저온인성, 내마모성, 비자성, 방기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집니다. 광고를 보니까 극저온의 환경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런 특성이 주로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광고에 나오는 극저온형 고망간강은 포스코가 2010년 개발에 착수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망간을 22.5에서 25.5%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하 196도에서도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선박 LNG 탱크 및 파이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고망간강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 LNG 선박들은 많았을 텐데요. 당시에는 어떤 소재들이 쓰였나요? 기존 LNG 탱크용 소재로는 주로 니켈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재들에 비해서 이 고망간강 더 뛰어난 점이 있을까요? 니켈은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매우 불안전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게 문제입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극저온형 고망간강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망간을 첨가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망간강은 기존 소재 중 가장 저렴한 9% 니켈강보다도 약 30% 저렴해 기존 소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고만강강 어디까지 사용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예, 고만강강은 CF에서 언급된 저온 특성뿐만 아니라 높은 내마모성, 비자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슬러리 파이프, 건설 중장비, 변압기 및 방인 산업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판타실 광고에 나온 포스코의 네 가지 핵심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판타실 광고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이죠. 2050년 포스코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